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충북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새로운 교육감으로 당선된 윤건영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충북 교육 가족과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가족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윤건영 인사드립니다. 아, 무엇보다도 충북 교육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평생 여러분의 기대나 염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로 같이 경쟁하셨던 현 그 김병호 후보님 교육감님께도 심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일화 과정에서랑 함께 해주신 심의보 교수님 김진균 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그 과정에서 뭐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도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그 성원과 질책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정되고 나면 그 모든 구성원이 뽑은 후보요 또 그 교육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북 교육 발전에서 함께 많은 도움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을 때는 질책을 항상 해주셔서 충북 교육 발전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과정에서 제가 공감과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정 여러분이 항상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충북 교육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시겠다.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가장 기뻐했던 분 그리고 감사한 분이 있었으면 이번에 이 시간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각자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영 협력 분들의 시기는 다릅니다만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캠프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뭐 발대식도 그렇고 또 출판 기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봉사해 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보다도 이제 가족들 그렇죠. 또 제 아이가 공부하다가 저 때문에 귀국을 해가지고 예. 고생을 해서 오히려 최근에는 저보다 저들 가족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그 감동받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돌고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충일 날 제가 이제 그 선산에 가서 어르신들께 조상께 인사드리고 특히 아버지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왔는데 특히 저를 위해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세상을 뜨신 그 어머니가 제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도 그래서 가시면서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여러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것이 제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우리 당선인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모습을 좀 보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당선인께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교육감을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5% 이상 됐죠? 11% 정도. 11%. 예, 예, 예. 승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자꾸 반복됩니다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그다음에 유권자 여러분, 특히 학부모님들이 충북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나 열망이 있으셨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그 공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제가 뭐 평상시에도 이제 제가 교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네. 초등교사님들하고는 자주 뵙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학교장에서 묵묵히 학교장을 지켰던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충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그런 그 기대나 또 우려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3선 도전하는 현 교육감의 이제 그 세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딜 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단일화를 이룬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반복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조건 없이, 또 캠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봉사하신 분이 아니라 전 시군 중국 도내에 각지에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힘이나 마음이 모아져서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제가 3선에 도전하는 현 교육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감사할 뿐입니다. 그만큼 이제 충북 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던 예. 도민들의 열망이 좀 많았다고 봐야겠죠. 예. 예. 그 단일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 분의 후보가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사실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혹시 좀 에피소드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예, 뭐.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저를 포함한 세 분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그 뜻에는 대의에는 공감을 했었고요. 예. 특히 이미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 충북 교육 발전이나 충북 교육 대의를 위해서는 그 현직 3선 도전하는 그 현 교육감과 이제 새롭게 첫 도전은 물론 이제 한 분은 뭐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돼서 그 3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출발을 해서 정책 토론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먼저 양자 단일화를 이뤘고 그 뒤에 이제 3자 단일화 극적으로 체결이 됐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처음에 그 심호흡 교수님하고 단일화를 네. 같이 할 때 제가 확실히 무슨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론조사하는 방법이나 여론조사의 그 질문지 문항 같은 경우도 전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도 얘기를 하자니까 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고 났을 때 캠프에서 도와주던 많은 분들이 아주 그때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저한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약속 자체가 합의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럴 때 그걸 다 제가 이제 뭐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지면 실제 그 본선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 결과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생각하지만 이미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졸도의 분들이 제 말, 제가 드리는 그 말에 인정하고 어쨌든 이거 승명을 받아야 된다 마음을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수진을 쳤던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 양심을 뭐 그렇게 떠나던 이익이나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지 그 당시에 이게 좀 반대로 나왔으면 세상 물정 모르고 뭔 모르는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뻔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그 진심을 받아주셨던 캠페인은 많은 그 우리 봉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인상에 남습니다. 네. 우리 윤 당선인께서 구상하고 있는 충북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누차 그 강조됐던 겁니다만 충북교육이 공교육이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꿈을 꾸고 구현할 수 있고 또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평생 우리나라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양적인 지식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충북 교육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겠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최근에 우리 충북의 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네.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국면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또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력의 수준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이제 공교육의 정상을 위해서 다차원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에서도 학력회복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네.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충청북대 학생들이 처한 어떤 그 배움의 환경,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잠재력이나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의 그 위치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타월성 교육을 해야겠다.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제가 하고 싶다면,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지금 인성교육이나 학력 향상 이런 것에 포함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많이 새로운 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 네네. 고전을 많이 읽으면, 요새 이제 뭐,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서, 가상 공간, 현실 공간에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럴 때 이제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무한한 그 상상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 접할 수 있고 그 수준과 범위가 무한한 그 책에 심취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충북교육이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독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그 바람직한 쪽으로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뭐 111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정책에 공약에 제시를 했는데 그냥 학교 현장에서만 독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향토기업, 그다음 시민사회단체, 뭐 공기관 다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독서라고 하는 것이 충북에 교육하면 아 독서가 잘 돼 있고 다른 어느 시도보다 독서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인성 교육을 하는 모범적인 교육의 도다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예.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그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작아 보이고 변화가 없는 거 없어 보이지만 네. 첨단 기술이나 또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독서도 네.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패드를 지금 다 그 노트북과 같은 그렇죠. 그런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책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독서 활성화를 해서 무슨 다양한 그 이벤트도 하고 또 머릿속에 좀 구상은 그런 것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충청북도가 문화국가, 교육의 중심 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구축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뭘 하기보다는 좀 넓게 보고 또 우리가 교육은 뭐 이게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후에 청주가 교육의 도시로 돼서 이 전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그 학생들이 청주에 와서 경험도 하고 그 어떤 그 그냥 이렇게 관광으로 와서도 며칠씩 머물다가 가는 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꿈도 거기서 새로 꿀 수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점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교육에도 청주를 부활하는 것에 대한 구상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선인께서는 이제 명문고 설립 관련해서 이제 찬성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그 명문고 설립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신지.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어떤 그 한 공간에서 학습한다고 할 때 다양한 수준 차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쟁 없이 그 합심 협력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같은 수준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선의 경쟁도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한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쟁 없는 학습을 하는 또 모든 대학이 모든 학교가 다 평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뭐 과거에 그 경직된 국가 말고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물론 뭐 유럽에 있는 그 작은 나라에서는 뭐 전혀 경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나라는요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직업이 이미 일자리가 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일자리까지도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경쟁 없는 학교가 되지 우리나라처럼 일자리나 지금 한정돼 있는데 많은 구성원들이 그걸 선택한다고 할 때 지금도 경쟁에 의해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시도에서는 뭐 혁신학교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공교육의 본질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북만 순수하게 그냥 뭐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는 이루어져 있고 또 자사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게 그 폐단도 있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같이 모여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자기 전문직도 쌓고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시도 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너무 많은 자사고가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몇 개 대학은 일반고로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의 충청북도만 사실은 그런 그 경쟁력 있는 그 학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나면 그 이제 자공고,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굳이 어느 학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학교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는데 왜 그러면 그런 학교 재기능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선의 경쟁과 선의 그 실력 향상을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자사고 문제 이제 뭐 우리 전 이시정 이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이제 명문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우리 이시정 이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뵙고 이제 저하고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제가 총장 되고 난 뒤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이 필수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북의 청주가 지금 생존 수영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아니, 교육부 기재부에 서류를 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알아보니까 국회에 가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6년 총장 되고 난 뒤에 한 7월부터 8월 중전 10월 11월에
한 30번 국회를 쫓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이런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예산 확보를 하러 올라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시종 이사님이 거기 오셨어요. 네. 직접 다니시면서 그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다른 그 뭐 지역에서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사가 어떤 과제를 얘기하면 국장 정도인 분이 올라가서 동문들을 모아서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 동문 자기들 모여가지고 다 역할 분담하고 하면 금방 이렇게 예산 확보 이런 게 가능한데 충북은 실제 이제 지사님이 올라가 어디 중앙부처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려고도 그런 사안이 없다는 거니까 이시종 기사님 하시는 그 말씀은 실제 본인이 중앙정부에 올라가가지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는 그렇죠.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명문고라고 하는 것이 꼭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의 경쟁을 해서 충북의 인재를 그린다고 할 때 현재 공립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제가 살펴보고 특성화시켜서 더 이제 그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사고가 충북이 없다고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그 큰 기업이나 이제 우리가 기업도 그 굿 그레이트 굿 그 좋은 기업에서 이제 앞으로 위대한 기업 그레이트라서 굿트 그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어떤 그 큰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려면 사회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ESG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에서 그 기업이 활동하면서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큰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보고 100년 미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유경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마다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몇 개 대기업과 접촉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면 뭐 그의 어떤 그 큰 사업가가 자산인 사업가가 평등 다시 유경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마다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자사고 하면 그 경제적인 여력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들의 새로운 교육사다리나 뭐 새로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 비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자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전 그건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 이해가 돼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꼭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진정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현 교육감이 앵앵돌이 얘기했는데 1년에 한 400여 명의 충북의 인재들이 중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 갈 때 지금 다른 시도로 떠나고 있다는 것은 뭐 그 연구기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꼭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 살펴봐서 오히려 그런 그 경제적인 여력 있는 분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그런 그 능력은 없지만 충분히 그 우리 충북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육의 사다리를 만들어 온다고 할 때 이 양면적인 것이라서 그걸 신중하게 하면서도 자꾸 그 요새 뭐 그 서로 그 평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제가 꼭 명문고나 네. 자사고를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조금 살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뭐 교육청 교원 인사가 그 동안에 이제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그 인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교육청 입찰 비리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예방 방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느 조직에서나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지켜봤고 최근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인수위 꾸리느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비판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책임을 지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사는
어떤 형태가 돼도 이것은 그 좋은 자리나 원하는데 갈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람은 아주 구체적인 인사 기준과 공정성은 이제 추후에 제가 마련해가지고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서 그저께 있었던 그 문제점을 다 개선하겠습니다만 바람이 때문에 그냥 이상적으로는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본인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도 아, 저 정도 지나 저분이 갔을 때 그냥 뭐 그 좀 그 본인이 가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인정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그 위치에 가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뭐 완벽하게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차선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는 정도의 수긍이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수위에도 그렇고 취임하자마자 했던 다른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나쁜 비리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반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도 오히려 그 조직의 수장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장악을 하냐에 따라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조직 또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직무 분석하고 또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과감히 고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매뉴얼이나 그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그 당선인 앞으로 마지막 그 시청자분들과 교육가족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진정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대나 또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렸었는데 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우리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하러 다닐 때 보면 너무 그 이번에 제가 교육감에 선택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또 기쁜 마음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저한테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도민 여러분의 기대나 또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정부도 공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래를 위한 그 백년지대계 교육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교육감이라는 그런 그 자세로 저와 함께 충북교육의 발전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기성세대 줄 수 있는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큰 도움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당선인의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예. 명실상부한 명품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